비육단계 소들은 어떤 먹이를 먹을지 궁금한데요. 풀 위주의 유기배합 사료입니다. 직접 기른 보리 새싹을 포함해 소들에게 먹이는 풀의 종류만 7가지입니다. 어려운 거는 사실 풀만 먹고 자라겠냐. 사실 신체 체중은 안 자랍니다. 덜 자라죠. 곡물에 비해서. 그렇지만 먹거리는 진짜 좋은 먹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 건강하고요. 소비자가 안심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농가 입장에는 초식동물답게 사육을 하니까 보람 있는 거죠. 보람은 있지만 문제는 농장의 수익입니다. 마블링 중심의 현행 등급 기준에서 이 농장의 소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등급 판정을 마친 명인구시 농장의 소고기 어떤 등급을 받았을까요? 등심 단면에 마블링이 적은 2등급입니다. 정성과 노력을 들여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소를 키우지만 그에 맞는 정당한 값은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동물의 생활 환경을 배려하는 축산 농가에 높은 생산비와 수고를 인정해주는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가 있지만 아직 소에 대한 인증 기준은 마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 15년도에 지금 하고 있어요. 한우하고 한우구하고 젖소를 지금 현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가 RSPCA 기준이나 저희 OI 기준이나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에 대한 사례들과 기준들을 보고 저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문제점이 이제 한우 같은 경우는 사료 부분, 그다음 면접 부분, 항상 모든 게 면접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 간행 축산과 복지 축산의 면접은 좀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 쉽지는 않은 어떤 인증 기준. 국토 면적은 좁고 사료 자급률도 떨어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농가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